아니 반에 반만 저 이거 너무 이렇게나 뭐 아 우리 안 믿을 거 아니야. 불타오르네. 야, 아니 이거 얼마 만이야 진짜. 와. 진짜 와 이렇게 오래 안 본 지가 없었지. 아니 그러니까요. 야 참. 진짜. 아 그래도 할 걸 해야죠 저희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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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재범이. 어. 해 둘이. 삐졌어요? 이 기분이 더럽네. 이거 뭐야 이거 촌스럽게. 어, 안녕 단띠야. 단띠야. 아, 좀 바빠지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이게 뭐 콘텐츠가. 예. 아니 이거 뭐 이렇게까지 안 올라간 적도 없는데. 아니 이게 광수가 바빠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. 예. 오히려 이게 아, 여기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. 예. 좀 적어지는 것 같고. 이게 인기라는 건 금방 잊혀지는구나. 아 제가 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쪽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. 박항서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베트남이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 축구로. 인기는 구름과 같은 거다. 형체는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. 또 한두 달 쉬고 1년 2년 쉬면은 또 구독자분들한테 잊혀지는 슬픈 현실입니다. 그래도 뭐 광수 바빠지니까 좋은데. 예. 잠자지 말고 내려와. 잠을 들자라고. 어. 아 그래도 또 간만에 유튜브 촬영한다고 또 메이크업 입으셨네요. 후배가 그냥 선물로 사준 거야. 어. 비면 아, 비면 뭐죠? 비? 비? 예. 비. 알잖아. 아, it's raining 그 비. 난 비가 있길래 바보의 약자 같기도 하고. 그걸 왜 또 건드리는 거야? LA 다저스 말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. 알아. 보스턴 레드삭스. 뭔데요? 농구인지 야구인지 뭐 알아서들 하겠지 뭐. 어. 뭐 내가 뭐 그쪽 뭐 어? 잘 안 봐. 자, 오늘의 메뉴 뭡니까? 이쪽에 또 두릅하고. 두릅뚜뚜뚜뚜뚜뚜뚜. 아, 이거 니오 노래 몰라요? 두릅뚜뚜뚜뚜뚜. 아, 알지. 두릅뚜뚜뚜. 니오가 한국에 와 가지고 두릅을 먹고 만든 노래잖아요. 아, 진짜. 아 진짜? 원칩을 그냥 한 방에 씹어 먹음으로 인해서 스타가 돼버렸어요. 삼겹살 어떻게 드실 겁니까? 그냥 안 먹죠 저는. 그러면? 특제 저기 캡사이신 소스로 그냥. 어. 네. 아 캡사이신에 찍어 먹는다고? 그쵸. 가능하겠어? 가끔 저기 가끔 해 먹어요. 네가 언제 캡사이신을 찍어 먹어? 이거 무슨 조회수. 아니 이게 나오더니 이제 정신. 너 엄마 그러다 병원 실려 간다니까. 아 매운 건 잘 먹는 거 알아. 네. 뭐 삼겹살을 뭐 어디다 찍어 먹는다고? 캡사이신. 야, 내일 애 하나 출근 안 하는 거 알지?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간다 해도 얄 자리 없다. 형 생각에는 뭐 평소에 이렇게 먹지도 않는데 이제 조회수나 막 댓글에 이제. 아니 평상시에 무슨 나 삼겹살 된장에다 찍어 먹지 고추장하고. 어. 구조트 어 대알 아시죠? 구조대달. 누구? 구조시요? 어 구조대달. 자 구조대달 와후. 욕하는 거야 지금? 단양 바보. 야. 야. 아 이거 기름 너무 많이 들어. 괜찮아. 기름 너무 많죠. 그냥 하나 끓이자 그냥. 딴 거. 어. 아 알겠어요. 그래. 서울인가 뉴스에서 기름이 너무 많은 게 삼겹살로 나와서 한번 논란된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어, 봤어. 예, 네, 맞죠. 그게 삼겹은 맞아. 근데 이쪽 뒤에 이렇게 고기가, 네. 고기가 이렇게 돼 있는 고기가 있더라고. 어. 이거 어? 보스턴 레드삭스. 어. 야구인 것 같아요, 농구인 것 같아요. 야구인 하냐고, 농구인 하냐고? 예. 네. 농구. 이게 농구 맞지? 지금 이렇게 짝대기 들고 공 날라오는 게. 네, 저기 위에 농구공이잖아요. 짝대기로 드는 게 있다고 뒤에? 야, 이거 기계 옆에 왜, 여기 뒤에 왜 서 있는 거니? 아니, 한번 보려고. 아, 장난치지 마. 아니, 누가 장난. 손가락 날라간다니까? 장난치지 마, 진짜.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아이, 이렇게. 아이, 장난치지 말라고 이런 거 할 때. 아니, 안 치잖아요. 아!
엄마가 또 좋은 걸로 먹으라 그랬어. 아. 암태지인지 숯돼지인지는 모르죠. 아, 이건 암태지지. 어. 숯돼지는 냄새가 나가지고 누구처럼. 아니 왜 자꾸 뒤에 붙어 있어? 뭐 음식하는데? 아니 나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. 아니 배우지 마. 형이 그냥 해줬다니까. 내 뒤에만 있지 말라고. 옆에 보이는 데 있어. 보이는 데. 아, 뒤에 있으면 뒤에. 아니 이렇게 해커고 이렇게 좋아서 보는 건데. 들기름에 이렇게 묻혀서 구우면 맛있다고 그렇게 구워서 먹어보라. 이게 직접 짜신 거. 농사 주셔. 그래갖고 들기름을 아까 한 통 주고 가셨어. 엄청나다. 냄새. 그지? 엄청나지? 와, 엄청. 냄새만 해도 엄청 좋은데? 맛있겠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. 예, 미리 그 준비를. 다 넣으세요. 삼겹살. 두릅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? 두릅 그거 아니야? 누구 노래인데요? 블랙그. 아하! 뚜룩뚜룩뚜룩! 이거 말하는 거죠? 뚜룩! 어디에 좋죠? 뚜룩 몸에 좋아. 보면 하는 건 다 보약이야. 자, 뚜룩은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황산화 효과로 인해가지고 면역성에 굉장히 좋고요. 위장에 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냥 몸에 다 좋아. 아,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지는 알고 먹어야지. 바보 소리는 안 듣죠. 잠깐만. 예. 네. 아니, 우리는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 먹으면 돼. 예. 네. 아까 그 뭐 캡사이신 넣어 먹는다며. 캡. 캡사이신 가져와. 오케이. 네 맨날 먹는다며. 근데 왜 없어? 집에 있어. 야, 이게 또 방송을 알아가네. 아니, 아니, 잠깐만. 그럼 없으면 어떡할 거야? 지금 찍어 먹기로 했잖아, 아까. 내 가방에 있잖아요. 가방에 어디? 캡사이신, 뭐 화이트 캡사이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나. 아니 그 핵무기 가방은 오늘도 들고 왔다고? 네, 핵버튼 항상 들고 다니잖아. 아니 입을 벌리고 잘 때 입에다가 한 숟갈 넣어도 되는 거고. 그건 아니지. 아무리 그건 넌 찍으라고 해도. 아예 이걸 아예 그냥 갖고 다니는구나. 아니 의심할 수 있으니까 냄새만 맡아봐봐요. 냄새만. 아니 냄새만. 어우. 야 코가 막혔는데도 냄새 이렇게 심하게 맡아봐도 돼. 냄새.
아 맨날 먹던 그 야. 느낌 반을 넣으라고? 아니 반에 반만 이거 너무 이렇게나 먹어 아니 반 넣으라며 반에 반 아니 왜 꼬리를 해서 아니 그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다라는 거지 니가 약간 걷어내 지금 아니 썩어 먹으면 또 맛있어 아니 걷어내 걷어내 니가 아니, 좀 아니야 그냥 먹어 아니 너 괜찮겠어? 군침이 돈데 아니 먹는 건 잘 먹어 매운 거는 근데 이건 형이 봤 형이 봤을 땐 뭐예요? 아 지금 조회수에 미쳐 있다. 그렇지. 오케이. 그냥 된장 냄새, 쌈장 냄새. 우리 하 위아더 챔피언 위아더 원 원. 와. 와! 어우, 되졌다, 되졌어, 와. 하나 먹고 먹어야지. 응, 와. 요, 요거 찍어 먹어. 요, 요게, 응. 또 이제 그 봄나물로 한 간장. 오. 향 좋지. 와 맛있어 수박 떡볶이 처음 먹어보네 들기름 무친 거 원래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지? 가끔 먹죠. 맨날 먹진 않고 가끔이지. 어. 오 양념을. 와. 그냥 된장 같아요. 이 정도는. 아 진짜로. 아 진짜 진짜 보세요 진짜로 거짓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니 양념은 근데 너무 조금 발랐어 살짝만 뿌려서 여기다가 응. 가루만 찍어서 스프처럼 응 먹어봐 아니 안 맵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아이 기름 때문에 어딨어 와 대박이다 오 자 보여줘. 진짜 안 먹는데 꽤 많이 찍었어. 아니 더 찍어봐. 와 아니 막 꽤 많이 찍었어. 아니 꽤 많이 찍었어. 와. 이게 진짜. 진짜 안 매워. 진짜로. 진짜 안 맵다고? 다른 거 가져온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이거를 얘가 매워해야지. 분량이 더 나오는데 내가 왜 안 매운 걸 가지고 있겠어요? 형이 한번 그럼 찍어서 한 번만 먹어봐봐. 살짝만. 자, 너가 그 찍어서 형 한 번만 줘. 야야야야 왜? 아야야야. 니 먹어. 야 임마, 니 먹은 거 배를 발라가지고 날 주면 내가 아 그럼 니 먹어. 내가 찍어 먹게. 또 이 또라이. 내가 안 보고 있을 줄 알아? 정신 나. 나 봤어 좀 아까? 다 발라갖고 와 저걸 먹는다고? 먹어봐 와 너... 땀 나시네요 동님 아 내가 봤어 너... 아 소스도 얹어서 먹어봐 그렇지.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건데 잠깐만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될 건데 아니 소스를 이렇게 얹어서 먹어봐 와 진짜로 요즘 아니 너는 생활의 달인에 나가야 돼 이 정도면 저건 세다 매워서 한 거야. 뜨거. 아 뜨거워서. 진짜로. 안 맵다고? 그래. 이게 매콤. 매운 거 못 참으면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. 어 그렇지 이건 못 참아. 아 왜 먹는 거 봐도 땀이 나지 나는? 아.
너 그러면 염라대왕 라면도 먹을 수 있어? 라면 먹을 수 있어? 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편 바로 염라대왕 라면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 할 수 있지? 네. 조회수에 미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병원을 가본 지가 오래됐더라고. 대장금이 네. 미각을 잃었을 때랑 거의 비슷해 내가 볼 때. 아, 아니 캡사이신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앞에 뭐 버섯이나 그런 거 다 이거 나가고 뭐 이거 막 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네. 아, 맛있게 먹고 이거 돈 남은 줄 이거 뭐 먹는 거 다 까먹었냐. 와. 아 소리가 이게 확실히 좋다. 안녕하세요. 유키나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